지금 어디 간지 알아? 몰라. 엄청난 걸 먹으러 갈 것 같은데. 엄청난 거 본데. 혹시 메뚜기 같은 거 먹니? 그런 거 아니고 특별한 음식. 비싼 음식을 찾아서. 오늘 짜장면을 먹으러 갈 거야. 짜장면. 짜장면인데 고품격이야? 짜장면 한 그릇에 57,000원. 뭐라고? 한 그릇에 57,000원? 어. 역삼과 설릉 사이에 있는 더 그레이트 홍현의 트러플 소고기 볶음 짜장면입니다. 가격은 한 그릇에 무려 57,000원. 야, 우리가 흔히 먹는 짜장면집의 짜장면 맛이 나지. 자, 조선 플레이스. 조선 팰리스. 조선 팰리스? 플레이스는 무슨 이씨 개봉천 소리하고 앉아있네.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호텔이야. 파킹 차들 막 롤스로이스 나오지. 차번호 네. 이게 얼마야? 차 번호판만 10만 원 할까? 이 차들 봐봐. 여기 차들 싹 벤틀리, 포르쉐. 와 진짜 미쳤다. 포르쉐. 아 여기 가면 되네. 얼굴 입식에 실패하였습니다. 정상입니다. 아 깜짝 놀랐네. 통과하십시오. 36층 이거예요. 뭔 짜장면집이 36층에 있어. 겁나 부담스럽게. 아 들어가면 창피해 진짜. 왜요? 어? 난 창피해 들어가기 개새끼야. 왜 창피해? 짜장면 먹으러 왔는데. 어, 야 무슨 국민 영화 같아. 아 쪽팔려. 나 원래 이런 거 안 쪽팔리는데 왜 쪽팔리지 오늘따라? 너가 지금 초심을 좀 잃었어. 초심을 존나 잃었다 내가. 우롱차 베이스에 그 홍현이란 티래요. 이게 이름이거든요. 홍현이. 몰라 씨. 그냥 입에 들어간 게 다 음료수지. 물이 다 물이지. 맛이 어때요? 이렇게 찬성. 중국차는 일단 관심이 없고요. 저는 12만원 왜 16만원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최고급 호텔답게 메뉴판에 있는 가격들도 엄청나게 비쌌는데요. 저희는 오늘 먹어볼 트러플 소고기 짜장면과 시그니처 메뉴인 홍주 탕수육을 주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트러플 소고기 볶음 짜장면이랑요. 탕수육이요? 홍주 탕수육은 일반 탕수육과 다르게 그 레드와인과 소음주를 결합해서 만든 아주 많이 단 탕수육인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아요. 그 이거 먹고 운전하면 운전자 걸려요? 아이 그건 안 돼요. 개봉천 소리하고 앉아있네. 주문을 하자 밑반찬으로 연근과 군채, 목이버섯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목이버섯. 목이버섯? 네. 단무지나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아까울 것 같아요. 진짜 막 먹어보지 못한 짜장면 맛이어도 그냥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먹고 나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게 탕수육이구나. 홍주 탕수육은 저희가 아는 일반 탕수육과 비주얼이 많이 달랐는데 삼겹살을 얇게 썰어서 튀긴 후 와인 소스에 버무려져 나왔습니다. 아 삼겹살을 그렇게 썰어가지고 한 건가? 아 원래 삼겹살.. 아 탕수육이 원래 돼지고기야? 그치! 개봉천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리고 이어서 전국 최고가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와 짜장면 위에 큼지막하게 썰린 소고기가 토핑되어 있었고 그 위에 트러플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1뿔뿔짜리 한우래요 이게. 아 먹을게요 일단 이거부터. 면 졸라 막 특별하게 부드럽다? 막 쩐다? 이런 느낌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짜장면 맛이 우리가 흔히 먹는 짜장면집의 짜장면 맛이 아니에요. 무슨 느낌이냐면 짜장면집이 아니고 푸드코트에 있는 짜장면 맛 알아요? 푸드코트의 짜장면 맛이에요 딱. 약간 롯데마트 때 같은 데 가면 번호표 뽑고 옛날에 푸드코트 많이 있었잖아요. 아~ 거기서 먹는 짜장면 맛이에요 딱. 휴게소 같은 데서 먹는 짜장면? 네 맞아요. 부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기동이가 말하는 푸드코트 맛 같다는 말은 옛날 짜장 혹은 뭐 스타 짜장의 맛과 가깝다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먹어본 바로는 짜장면에서 트러플 향이 굉장히 많이 났고요. 저는 트러플 짜장면을 처음 먹어봤는데 트러플 향과 짜장의 향이 굉장히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와. 먹다 보니 또 맛있게 먹네요. 이거 뭐 한번 먹을게. 에이, 다음은 아까 나오기 전에 직원분께서 경고해 주셨거든요. 어. 엄청 달 수도 있다. 어. 이거 사람들한테 사실 말 안 하고 먹으면 그냥 닭강정이에요. 진짜 닭강정 코스랑 똑같아요.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엄청 맛있다? 모르겠어. 홍주 탕수육도 부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말 기동이 말대로 닭강정 비슷한 맛이 났던 것 같아요. 65,000원짜리 탕수육이라 엄청 특별한 맛을 기대했는데 달달한 소스에 튀김?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콜라 그게 안 써 있어요 가격이. 씨발 이래놓고 8,000원 받는다고 콜라 한 잔에. 한번 물어봐요. 아 그거 못 물어봐. 물어보라고. 그냥 꾹 참고 먹고 나가서 이따 콜라 사 먹게요. 저기 혹시 콜라도 있어요? 콜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예요? 저희 일반 콜라랑 제로 콜라 각각 9,000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준비해드릴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요. 네 말씀해주시죠. 네 내가 말했죠. 8,000에서 12,000 사이라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텀블러에다가 콜라 좀 담을 걸. 일단 어떻게 일단 아까워서 일단 다 먹었거든요. 네. 어 그래도 맛있게 깨끗이 비우셨어요. 네. 전체적으로 제 그 총평 맛 없진 않다. 괜찮다. 만약에 이거를 똑같이 8,000원에 판다. 저는 원래 먹던 짜장면을 먹겠어요. 그럼 나 이번에 최고가를 먹어봤으니까. 네. 최저가 짜장면을 찾아서 한번. 왠지 그곳이 저랑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떠나볼까요? 네.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왕래성이라는 곳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2,000원입니다. 어, 이 짜장면 뭐 맛있다. 존나 맛있다. 자, 전국 최고가 짜장면 먹어봤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이제 마음이 벌써 편해졌는데 지금? 네 쪽팔리지도 않고요. 지금 최저가 먹으러 왔어. 네 2,000원이야 와 미쳤다. 여기는 그럼 아까 전에 그 짜장면 집이랑 비교했을 때 32그릇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우 이 맛이지. 마음이 편하다. 배경이랑 되게 잘 어울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야 소주 3,000원. 와 이 밥이 요즘 세상에 4,000원짜리가 없네. 마카도 막 4,500원. 와 이렇게 하면 뭐 남나 물어봐야겠다. 이거 다를 게 없잖아. 이 짜장지. 우와. 한번 맛 비교를 위해 불 안 치고 아까 먹은 짜장면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맛있어요. 1,000원짜리인데 그냥 우리가 먹는 짜장면이에요. 그냥 전혀 싸다고 해서 맛이 부족하거나 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제대로 먹는구나? 저희가 짜장 맛이에요. 근데 간이 약간 약해서 밑반찬이랑 같이 먹으면 맞을 것 같아요. 맛. 그냥 볶음밥이네. 와 지금 방금 한 것 같아. 방금 한 거네. 65,000원짜리 탕수육이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중국산 있지 않아? 엄청 부드럽네. 어. 바삭바삭한데 안 딱딱하네. 그러니까 눅눅하지도 않고. 다른 메뉴들은 평범했었는데 탕수육만큼은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았습니다.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야 되게 1등해. 맛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심지어 전 여기가 더 맞아요.
괜찮은데 입맛 차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개인적으로 거기 한번 갈래요? 여기 서른 번 갈래요? 여기 서른 번 가야죠. 거기 한번 갈 정도의 그건 못해요 좀. 올 순 없어요. 선생님 여기 언제부터 2,000원이었어요 짜장면이?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더. 그럼 돈이 남아요?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남으셔야지 돈이. 농사 안 해도 아니 그래도. 뭐 그래도 맛있게 먹고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돈을 버셔야죠 그래도. 이게 다른 것도 파니까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2,000원이라 그래서 맛이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네요 그냥 짜장면이랑. 똑같지. 더 정성들이에요. 더 정성. 그러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는구나. 네. 많이 남는다 뭐 이런 게 없고 조금 네. 났는데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막 큰 돈을 버시는 것보다 소소하게 사람들한테 식사 제공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편안하게 내가 이 각박한 세상에 사장님처럼 여유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항상 좀 하셔야겠네요 김우씨. 네, 전 여유가 없어가지고 전 진짜 각박하게 살거든요. 젊으니까 네, 사장님한테 좀 그런 마인드를 좀 배워갈게요.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